안녕하세요. 즐거운 휴일입니다. 오늘 또 편안한 시간, 즐거운 산행을 왔습니다. 가볍게 등산복 차림으로 가방도 안 메고 한두 시간 산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전북지역 등이 산지를 가고 있는데, 여기도 뭐 자주 왔던 데고 등이 또 안 나올 거고, 그래도 이렇게 또 점검을 왔습니다. 물론 없겠지요. 하지만 운동할 겸 이렇게 왔고, 일단 여기 포인트 하나 보고 다른 군데를 몇 군데 운동 삼아 다녀올 예정입니다. 산이 굉장히 메말라 있네요. 힘든 산행입니다. 이렇게 등산로 따라가는 산행처럼 편한 산행인데, 버섯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가파른 그런 화렵수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엽들이 덮지 않고 이렇게 토사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표면이, 지표면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섯 근사가 이렇게 자라기 좋은 그런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올해 기후 여건상 전혀 뭐 능이 표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기가 능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전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죠. 제가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능이 터졌습니다. 능이 터져. 와, 대박입니다. 대박. 여러분, 예, 며칠 사이에 이렇게 능이가 나왔습니다. 와, 엄청나게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없네. 이거 등산 나왔다가 이게 뭡니까? 야, 우선 전체적으로 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안 와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능이가 이렇게 나오다니. 와, 이제 한 일주일 됐는데, 그 사이에 능이가 나왔습니다. 저기는 좀 숨겨진 재라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능이가 과연 이쪽도 나오는 데인데, 여기는 많은 분들이 워낙 다니는 곳이라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와, 와, 등이 가지버섯도 있고, 원래 포인트, 주 포인트는 이쪽인데, 와, 저쪽에 이렇게 등이가 나오다니. 원래 이쪽이 굉장히 능이가 나오면 아주 쏟아지는 곳인데, 와, 거기에만 딱 있네요. 능이가 이쪽은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도 능이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왔네요. 오호, 예,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게 많지는 않은데 군데군데 조금씩 야둥이가 나왔네요. 아, 와. 아, 진짜 아름다운 그런 장면들입니다. 야, 확실히 가을 날씨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이럴 때 등이가 나옵니다. 12일 이상 이렇게 기온차가 있을 때 등이가 나오나 봅니다. 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 나왔다가 등산하게 생겼습니다. 이 포인트, 이 산에 있는 포인트들을 전체를 한번 싹 보고 갔습니다. 배낭도 안 가져오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한번 가서 보고 있으면 옷에라도 싸서 와야겠습니다. 아, 오늘 오후에라도 이렇게 잘 나와봤습니다. 드디어 능이가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는 전북 임실입니다. 아, 저기 갈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차츰차츰 나중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이버섯 산행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남들이 능이 안 나온다고 다 하고 있을 때 방치했다가 한 열흘 만에 가보면 엄청난 양의 능이가 나와서 피어있곤 한 적이 몇번 있습니다. 그게 뭐 10월 중순 이후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자연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꾸준히 산행을 하면서 살펴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임실 쪽에만 해도 포인트를 알고 있는 데가 10군데가 됐는데 아, 다 가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틈나는 대로 한번 포인트를 탐색을 해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 능이를 두 군데서 보았는데 예년에 비한 능이 양이 4분의 1도 안 됩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아무리 시작이라고 할지라도 처음 나올 때 와장창 쭉 펴나오는데 아, 처음 나온 능이치고는 너무 양이 적습니다. 자, 계속 살펴보면서 체크를 할 텐데 아, 양이 분명히 확 줄었습니다. 한 일주일 간격으로 올해 네 번째 탐방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와서 이렇게 능이를 보았습니다. 어제 참고로 기온은 밤에 한밤중에 영상 12도 그리고 아침 최고, 낮 최고 기온은 한 23, 4도 10도 이상 그렇게 유지가 되고 계속 그 평균 기온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능이가 이제 발생을 한것 같습니다.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임실 이쪽 포인트만 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산들이 편하게 생겼고 뭐 능이도 나오고 아주 좋은 그런 산림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하단부에서 능이를 봐서 여기를 힘들이지 않고 잽싸게 2차 포인트를 왔습니다. 과연 여기는 또 제가 능이를 볼 수 있을까요? 여기는 참고로 특색이 많이 오픈되어 있는 데라 왔다 가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아까 그 숨겨진 포인트와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가고 손을 타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단부에서 보고 여기를 살펴보지 않고 하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아, 근데 좀 또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예, 보이지가 않네요. 아, 죽으라고 올라왔는데 깡깡 메말라 있네요. 이 밭이, 이 포인트들이 굉장히 아까 하단부보다 더 많이 나오는 포인트인데, 아, 안 보이네요. 오늘 많은 곳을 다 가볼 수는 없고, 직장에 안 다니시는 분들은 내일이나 모레 비가 온다고 돼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비가 안 오면 한번 탐색 선행을 다녀보실 만 하겠습니다. 능이가 옛날 포인트에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도 안 나왔다고 볼 수는, 뭐 제가 장담 못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이 오전이나 어제 다녀갔겠죠. 예, 찾아보겠습니다. 트는 의외로 굉장히 메말라 있네요. 아까 하단 부분은 조금 습이 있고 유지가 됐는데, 이쪽은 굉장히 건조한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잡버섯 도 없고, 저 밑부분에는 잡버섯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아, 여기는 뭐 제가 구경을 못하고 하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은 하단 부분에서 능이가 나왔길래 이 상단 부분에 600꼬지가 넘는 곳에 열심히 올라와서 봤더니 여기는 또 굉장히 메마르고 유생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등산 목차림으로 왔다가 이렇게 능이를 보고 가는데 또 상단 부분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앞으로 일주일, 열흘, 10월 말까지는 능이 산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뭐 나오긴 나오지만 예전에 비해 4분의 1이나 나올까요?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점 참조하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시간 날 때마다 능이 산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 첫 능이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